안동대학교 교수이신 권기창 교수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 안동대학교 교수 권기창입니다. 이번 대선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장자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나라도 어렵습니다. 우리 안동도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는 촛불의 열망 아래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출발했지만 편을 가르고 권력을 사유화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코로나19, 부동산, 일자리,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은 어떻습니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급속형 축소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화했던 우리 문화의 거리는 한 집 건너 빈정포가 생기고 있는 절망에 가까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희망찬 대한민국, 희망찬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 경북 통합론 제기로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출발한 성공적인 도청 신도시 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안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동은 선비 정신의 본향입니다. 선비 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동도 어렵습니다. 선비 정신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안동을 반드시 구해합니다. 이것은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법치국가를 만듭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킵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합니다. 윤석열은 민생을 확실하게 챙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립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안동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으로 정주인구 30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산업, 대마산업,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경제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천리천, 안동기차역, 안동댐을 관광자원하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동댐, 이마댐이 예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안동댐의 물을 수돗물로 만들어서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안동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짜로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3월 9일 윤석열로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되면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법치가 살아납니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불공정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도약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만듭니다. 내 삶의 기분 좋은 변화, 국민의 힘은 만듭니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안동 대선의 승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대선의 승리가 안동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3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로 힘을 모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봅시다.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안동의 승리를 만들어 봅시다. 윤석열과 함께 새로운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기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